경북 북부 선거구 획정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 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윤병진 간사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병진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일이었죠.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성명도 발표하셨고 또 그 이후에 또 국회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획정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치러야 될 4월 총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예. 지난 20대 때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어땠다고 보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정말 최악의 선거구를 만든 거죠. 예. 선거구를 획정할 때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최악의 선거구였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을 위한 선거구 아니었죠. 네. 그런데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구였으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선거구였기 때문에 이런 아하. 선거구가 된 것이죠. 지난 20대 때 획정이 된 지금의 선거구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구였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로 딜하고 예. 그리고 야합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할 당시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적인 인접성, 생활권, 경제권 이렇게 해서 선거구를 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묶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게리맨더링화 시킨 것이죠. 예. 또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획정위원회가요. 예.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죠. 좀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를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예. 선거구는 이것이 문제였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자면 영주봉화. 영주봉화. 영주봉화 지역 주민들은 일일 생활권이고 동일 예. 생활권이고 동일 경제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영주와 봉화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도청에 와 있는 신도시 안동 예천은 향후에 행정 통합을 생각해서라도 도청의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의 선거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상주와 문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동일 문화권이고 동일 생활권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선거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경북 북부권만 보자면 지금 안동 선거구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영주, 문경, 예천이 있죠. 그다음에 예.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이렇게 네 개의 예. 시군이 선거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예. 지금 뭐 생활권이라든지 문화권, 경제권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획정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지난 20대 때. 예. 자, 그럼 이 선거구를 예.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지금 우리 북부권 선거구만 예를 들자면 예. 북부권의 선거구에 관련해서 지난 20대 때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싸워왔습니다마는 일단 생활권과 예. 경제권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 중요합니다. 그건 유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도청이 중간에 와 있는 안동 예천 함께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영주와 봉화 그리고 상주와 문경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 예천이 정치적으로 통합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경북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고 예. 앞으로 행정 통합도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아까 우리 지역의 네 개 선거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안동 하나 지금 있는 걸 안동과 예천을 묶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문경과 상주도 따로 이거 하나로 묶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이렇게 하나를 두자는 거고 예, 또 그렇습니다. 청송, 군위, 의성, 영덕 이렇게 따로 하나를 묶자. 이렇게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왜 이렇게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예. 상하한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 예. 상한선, 하한선 이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문제가 안 될까요? 현행 기준은 20대 기준으로 해서 14만 명으로 이렇게 획정을 했거든요. 하한선이 14만 명이죠, 그러니까. 예, 14만 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예, 예. 현재 여야 간에 지금 합의 중에 있는 것이 시도별 정원 그리고 인구 하한 기준 이런 것들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예. 현재 지방의 도시들이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13만 7천이나 13만 9천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14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을 그렇게 분할하면은 생활권과 문화권, 경제권도 일치시킬 수가 있고 예. 인구 현행 기준 그리고 앞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타결할 하한선의 기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지금 지역,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지난 20대 때는 하한선이 이제 14만이었는데 이거 조금 줄이자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13만 7천 아니면 예, 뭐 13만 9천. 7천에서 13만 9천 예, 정도에서 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고 보고 이걸 있습니다. 이제 하한선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 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선거 획정, 이런 조정안에 찬성들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예비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은 곧 유권자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여기에 반해서 가면은 결코 지지받지 못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 북극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행정학회에서 나타난 용역의 결과가 네.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주민 의사들이 결집되어 있고 예. 전문가 의견도 이런 식으로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도 이 결집된 여론이나 의사하고 반해서 예.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이런 의견들, 이런 의사들을 이제 중앙에 이제 전달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안이 국회라든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이 된 상태라고요. 이런 예, 안들이 직접 방문을 했죠. 관계 기관 여러를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예예. 아 앞서서 4개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의 유력한 대표, 시민 대표, 네. 그리고 우리 저희들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께서 전임 시장님들,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네. 모두 모여서 저희들이 국회도 방문하고 국회의장실도 방문하고 또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획정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면을 하고 조목조목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제시했고 아하.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일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성원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함축시켜서 저희들이 관계 여러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토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획정위원들은 저희들은 양심을 믿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결코 이런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독자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예.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잘 받아들여 주길 저희들이 크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듣기에 이건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이제 선거가 그렇죠.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 남았는데 예.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이 안 됐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이 선거 획정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예. 예,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조차 또 정치인들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네. 결국에는 선거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최악의 게르민데링이 되고 졸렬한 선거구가 되는 것이죠. 예, 참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1년 예.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에도 선거 획정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우리 운동본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선거구가 제대로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예. 이거는 총선 거부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정말 낙선운동 펼쳐나가야죠. 아하. 이것은 저희들의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과 연대해서 북부지역과 연대해서 지금 네. 상주에서도 다음 주일에 18일에 대규모 결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문경도 적극적으로 합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해당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영주, 봉화, 예천, 안동 안동은 단독 선거구가 되지만 북부 지역의 전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염원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총궐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거부 운동 또 낙선 운동까지 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예. 윤병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 윤병진 간사였습니다.